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표현 중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서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Hey baby. 아, 이거 봐. 저런도 어두운 색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요거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는 모태범 씨가 고른 옷을 대신 계산해주는 추성훈 씨의 모습이 비쳤는데요. 더 사? 어, 형이 사주신 거예요? 네, 형이 사주셨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결제, 과연 올바른 표현일까요? 네. 아이 모음을 쓴 결제, 그리고 어이 모음을 쓴 결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혼동하게 되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두 단어의 정확한 뜻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어이 모음의 결제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아이 모음을 쓴 결제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앞선 장면은 추성훈 씨가 모태범 씨의 옷을 사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 모음의 결제를 쓰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는 어이 모음의 결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 모음의 결제가 맞는 표현이란 사실을 잘 기억해서 틀리지 않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중일 심포지엄이 오늘 열렸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탈북난민 정착과 인권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심포지엄입니다. 먼저 심포지엄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심포지엄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토론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 심포지엄을 우리말로 대체할 표현이 있으면 보다 쉬운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심포지엄을 대체할 우리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따르면 심포지엄의 우리말 대체어는 바로 학술토론회 또는 집단토론회의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